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유럽에는 세계 각지의 향신료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고 때마침 프랑스에서는 귀족 문화의 발전이 절정에 이르며 상류층의 식탁 또한 이전보다 극심히 호화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이 상황에 쾌재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귀족들의 전속 요리사들이었는데 후추 한 통이 황금 한 덩이 가격에 맞먹는 시대에 비싼 향신료를 마음껏 쓸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림과 동시에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향신료의 풍미를 무시하고 그저 무식하게 향신료 폭탄으로 음식을 덮어버리는 요리법은 놀랍게도 16세기와 17세기 프랑스의 정석 요리법이었다. 이런 요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프랑스의 시대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시대의 프랑스는 봉건제가 완성되고 절대왕정이 절정에 이른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부와 향신료들이 프랑스 본토로 모여드는 때이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귀족들은 궁정에서 본인의 위신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사내 진미가 곁들여진 연회를 자주 주최하게 됐는데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향신료가 귀족들의 부를 뽐내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자고로 향신료는 재료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을 만큼 조금만 활용해야 하는 것인데 음식에 향신료를 적게 뿌리게 되면 손님들이 주최한 귀족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른다며 향신료를 음식에 과할 정도로 팍팍 뿌리게 했던 것이다. 연회를 여는 목적 자체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재산을 자랑하기 위한 일종의 쇼에 해당했다. 이런 논리 구조 덕분에 당시의 프랑스 요리는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보다는 미칠 듯한 육중함과 부담스러운 향신료 범벅의 요리들이 되었고 심지어 이 요리들이 양까지 많으니 건강에도 좋을 리가 없었다. 당장 프랑스 절대왕권의 상징인 루이 14세만 보더라도 비만, 충치, 통풍, 소화불량, 설사 등 엄청난 양의 질병을 앓았는데 여기에는 당시 좋지 못한 위생 수준과 의학 지식과 더불어 폭식과 영양 불균형을 불러오는 식습관이 근본적인 이유에 있었다. 그나마 이런 기조는 마침내 18세기에 들어 상대적으로 깔끔했던 이탈리아 요리의 영향을 받아 향신료를 더 적게 쓰고 육류 대신 생선과 채소의 비중을 늘리면서 현대 프랑스 요리의 기초를 잡으며 서서히 끝나가게 된다. 솔직히 이 정도 업적이면 이탈리아가 프랑스한테 요리할 무디라고 놀려도 되지 않을까?